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저는 쿠키이고요. 보통 대형마트나 음식점 같이 컵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가게 될 경우 우리는 자외선 소독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만큼이나 친숙하게 알고는 있지만 역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숙함과 동시에 낯선 대상이기도 하죠. 오늘은 자외선이 어떻게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친김에 자외선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쓰임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Ultraviolet이라 불리는 자외선은 직관적으로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Violet을 뛰어넘는 영역의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Violet은 청자색의 400나노미터 근방의 가시광선을 말하는데요. 이 400나노미터에서 대략 10나노미터까지인 이 영역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1800년에 윌리엄 허셸에 의해 적외선이 발견된 것의 모티브를 얻어 적색빛보다 약한 전자기파가 있다면 그와는 반대되는 청자색빛보다 강한 전자기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요한 빌헬름 리터에 의해 그보다 딱 1년 후인 1801년에 처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비록 엑스레이보다는 에너지가 낮지만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외선도 적외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기파인데요. 일상 속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자외선 형광등으로 알려진 블랙라이트는 형광물질을 바르지 않아서 바로 자외선이 출력되는 형광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을 육안으로 보면 약간 청자색 비스무리한 색으로 보이는데 적외선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것 또한 자외선 부근의 가시광선이지 자외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녀석 역시 볼 수 없으니 어떤 색인지 알 수 없겠죠? 이 자외선은 에너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장 약한 400나노미터부터 315나노미터까지인 UVA와 중간색인 315나노미터부터 280나노미터까지인 UVB 그리고 가장 강한 자외선이 280나노미터부터 10나노미터까지의 UVC가 바로 그것들이죠. 가시광선도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이 구분되듯이 자외선도 에너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UVA는 우리가 태양의 햇살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생활 자외선으로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자극시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태닝을 할 때도 이 계열의 자외선을 이용하게 되죠. 이 영역의 자외선은 몇몇 동식물들의 짝짓기 또는 먹이활동 등에 이용되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화분을 옮기는 곤충들은 이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어서 꽃들은 이러한 곤충을 꿰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외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치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센서를 통해 꽃을 촬영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문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배추잎나비의 경우 가시광선을 통해 볼 때는 암컷과 수컷이 전부 흰색인데 반해 자외선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수컷은 검게, 암컷은 희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열의 자외선은 사람이 색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원추세포에서 일부 감지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세포가 UVA를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UVA가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 반드시 지나게 되는 수정체 등에서 이 계열의 자외선이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내장 수술 등을 통해서 수정체를 걷어내거나 아니면 후천적인 어떠한 요인 때문에 수정체가 없는 사람들은 UVA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VA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UVA의 색깔은 강렬한 백청색의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으로 UVB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외선임과 동시에 장기 노출되면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UVB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층에 흡수되며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마저도 유리를 투과하지 못해 결국 걸러지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이 아닌 이상 화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안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UVC가 바로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자외선 살균기에 이용되는 그 자외선인데요. 이 자외선은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정보인 DNA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세포로 이루어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DNA 정보를 손상시킴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인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 조직에도 이 자외선의 장시간 노출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피부 조직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며 심할 경우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태양을 통해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외선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지구의 대기와 오존층에서 약 97~99% 정도의 자외선이 흡수되어버리기 때문에 기껏해야 1~3% 정도만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뚫고 들어온 자외선 중에서도 약 98.7%는 UVA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의 대기와 오존층이 생명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자외선이 이렇게 필터링 된 자외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암연구센터인 IARC에서는 모든 자외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자외선이 위험한 전자기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하지만 모든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듯이 인류는 이러한 자외선을 여러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벌레를 유인하는 용도, 묵은 매트리스나 식수 등 소독이 필요한 곳에서 살균을 하는 장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수표, 여권 등의 진위를 판단하는 특수 코팅을 확인하는 장치, 혈액에 포함된 형광물질을 이용해 범죄 현장에서 체액을 찾아내는 장치, 피부염을 치료하는 조사 장치 등으로 이용한답니다. 자외선은 이것 말고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류가 적외선과 자외선을 발견한 지 겨우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지 않나요? 과학 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